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방금 전에 차용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약 바이오주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약 바이오주 하면은 잠깐 주목받고 말고 잠깐 주목받고 말고 이러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도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의 동향들과 같이 비교해보게 되면 S&P 500 기준으로 헬스케어 쪽은 상당히 선전을 보이고 있고 대표적인 뭐 암젠이나 또 일라이 릴리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거의 신고가에 근접할 정도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국내 제약 바이오주도 같은 변화 쪽에 동참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런 경기가 위축돼도 어느 정도 수요는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내 몸이 아프다 보니까 계속 약은 먹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에 대한 수요와 함께 좀 경기 비탄력적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 게다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쪽에서도 어떤 약 여러 가지 비용이 올라서 약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격 저항이 크지는 않다라는 쪽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제약사들이나 바이오주들 모두 백신이나 치료제 쪽에 집중하고 있고 거기다가 비대면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약 처방 쪽이 좀 커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리오프닝이 되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으로 실적 회복을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을 갖고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동국제약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요. 지금 최근에 이 회사는 인사돌이라고 하는 잇몸질환 치료제죠. 그리고 마데카솔 이런 쪽으로 일반 의약품을 끌어간 것 외에 또 이제 항암제라든가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도 같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거기다가 이 약국의 유통 환경이 개선되면서 나오는 어떤 헬스케어 쪽이나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건강 기능성 식품, 또 기능성 화장품, 동물 의약품 이런 쪽으로도 확대가 되면서 실적을 계속 보강하는 구조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주가가 비싸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눈길이 가고 있는데 올해도 매출이 한 20% 이상 성장하면서 6,600억대, 영업이익은 20% 또 성장하면서 770억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총이 7,000억대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 대비해서 주가가 계속 밀려서 저점대 부근이다 보니까 PBR 기준으로 역사적 하단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한번 눈길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대 정도에서는 접근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8,000원대, 손절가는 13,500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 종목으로 동국제약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차용규 소장님. 자, 최근에 중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관심은 이번 주 같은 경우 FOMC 회의가 있죠. 그 미국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 날 밤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상 폭이 일단 관심이죠. 지금 현재로선 75bp인데 뭐 그 정도라면 뭐 시장 예상치 범위 내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급속한 변동성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단 조금 그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거죠. 하이닉스가 윗꼬리를 살짝 따면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좀 나서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급락세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된 것이 아니겠나 여전히 뭐 주가는 바닥권까지 뭐 안타깝게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하락을 뭐 지금 점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향배보다는 중대형주들의 이제 그 향배에 더 관심이 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같은 형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금융주들 같은 경우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LG엔솔이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 좀 빠지긴 합니다만 그렇게 뭐 우려할 정도의 뭐 양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뭐 약간의 미세 조정 정도 나온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온갖 악재들이 다 쏟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변동성을 키워가기보다는 현재 변동성 구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중대형주 위주의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면서 현 지수대에서 현재 방향성을 모색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슈 좀 짚어봤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죠. 예, 관심 종목은 아프리카 TV를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이제 장중에 5%대까지 이제 급락세를 시현했다가 지금 이제 1%대까지 이제 하락폭을 좀 멈추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실적이 나왔는데 4분기 전망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부 증권가에서 4분기에 영업이익이 급감할 것이다라는 리포트에 오늘 좀 반응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리포트 내용을 보면 4분기에 이제 빅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분들 이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하지만 다른 증권사들에서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광고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제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매출과 비용 사이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현재 지금 시세가 엇갈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좀 지나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탄탄하게 들어오면서 금요일 날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원래 아프리카 TV가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은 경쟁사에 대한 비교 우위가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실적이 3분기까지 잘 나왔고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설왕설래하지만 여타 다른 플랫폼 업종들이 광고 수익이 빠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아프리카 TV는 광고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조금 향배가 엇갈리고 있다. 뭐 별풍선이라든지 고정 고객들이 있다라는 것이 신규로 유입되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아프리카 TV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호실적과 기관 수급이 탄탄하게 들어오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